안녕하세요. 해석 1도움으로도 아니죠. 문법 1도움으로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타 구문 어려운 구문 챕터 8강입니다. 여러분, ing 구별 2입니다. 2 이렇게.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1번부터 한번 봐보고 우리 콤마 ing 많이 배웠잖아요. 콤마 ing. 이 콤마 ing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본 해석이 뭐뭐 하면서 이걸로 안 되면 이제 end 동사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콤마 뒤에 나오는 ing가 뭐뭐 응? 하면서냐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콤마. 이거 봐봐요. 콤마 ing고 전부 다 콤마 ing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1번에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려면 앞에 여러분 주어 동사가 있고 콤마 ing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다로 끝나는 게 동사잖아.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 뒤에 콤마 ing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2번처럼 부사구나 전명구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부사구는 뭐예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ing가 나온다고 해서 이때 이 ing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ing는 뒤에 이렇게 이제 또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동사 앞에 나오는 ing는 우리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한다라 그 얘기죠. 뭐뭐 하는 것은 두 개를 적어놨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봐봐요. 그럼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나왔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접속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콤마 ing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또 동사가 나오네. 그럼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은이야. 이해되십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건 뭐 접속사 뒤에 ing가 주어고 동사고 다시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죠. 이것도 뭐뭐 하는 것 아니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어렵나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콤마 ing 뭐뭐 하면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콤마 ing가 나와야 된다. 이거 하나와. 그다음 두 번째. ing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 ing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 이렇게 ing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요. 그럼 기본 해석이 동사 앞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봐봐요. Because he didn't tell me the secret.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단 말이야. 이 문장이 만약에 because가 없이 이렇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게 뭐뭐 하면서야. 근데 뭐가 나와? because가 나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ing가 나오고 이때 can be라는, can이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뭐뭐 하는 것이니까 be나라는 것은 could을 좋은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because he didn't tell me. 그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예문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문장도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ing가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하는 것은 뭐냐?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한국에서 당연하다. 자, 근데 이 문장은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나왔잖아요.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잖아. 그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 못생긴 소년이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투부정사 콤마 뭐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한국에서 당연하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on ing, 뭐뭐, 뭐뭐, 하자마자. in ing, 뭐뭐, 할 때.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일어나자, 맞아. 일찍, 아침에. 그다음에 콤마 나왔잖아. 앞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다로 끝나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럼 뭐뭐 하면서다니까, 이때. 아니구나. 주어 동사가 없었잖아요. 그죠? 앞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이때 뭐뭐 하는 것은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동사 있네. 이렇게 좋다. 마시는 것은 좋다. 건강해. 이런 식으로. 건강해. 자, 3번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뭐 연습하죠? 콤마 ing 연습하죠? 이렇게 콤마 ing. 근데 이렇게 동사가 나왔다. 그럼 어쩐다? 이렇게 동사가 나온 뭐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죠? 만약에 네가 좋아한다면 pet.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강아지를 좋다. For your family. 너의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자, 콤마가 나왔습니다. 콤마.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배우는 것은 영어를 매우 흥미로울지라도 접속사 뒤에. 자, 접속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seldom, 거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자, 정직한 student, 학생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는다면, I will do.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To be honest. 정직해지기 위하여. 자,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ing가 나왔어. 근데 동사가 없어. 이럴 때, 이게 하면서다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유가 주어잖아. 너는 알아차릴 것이다. 그 큰 빌딩을 그 은행 앞에 있는 turn to the left 돌면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요. 7번 갑니다. as요. as가 문제에 나오면 때 때문입니다. as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 as 뜻이 많거든요. 그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 나왔잖아요. 이게요. 자, ing로 시작했는데, 뭐예요? makes라는 동사가 있어.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이때 ing는 뭐만 하는 것이냐? 타는 것은 그 버스를 만든다. 네가 전략하도록 돈을. 다시요. 자, as, 뭐뭐 때 때문에 차가 고장이 났을 때 타는 것은 버스를 만든다. 네가 전략하도록 돈을. 자, ping, 뭐뭐 하고 있다.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ping, 진행형으로요. 자, 그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Korean, 국어로. 콤마 ing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들으면서 음악을.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연습을 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2페이지입니다. ing2 2페이지요. 자, 비록 뭐뭐 할지라도 자 이게 주어입니다. learning English 그 다음에 is가 동사죠. 그 다음에 speaking이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왔어? maybe라는 동사가 또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동사가 나왔을 때 ing는 뭐뭐 하는 것은 콤마가 있을지라도 앞에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어려울지도 모른다. 비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지라도. 자,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네요. 뭐뭐 하기 위하여죠. 자, 되기 위하여 끊고 좋은 의사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영어를 is significant, 중요하다. significant, 중요한 또는 상당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ing로 나오고 동사가 나왔다. 그만 뭐뭐 하는 것은. 자, 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요. 비록 만나는 것이 그 소년을 보일지라도 가능하게. 됐나요? 이때 주어죠. 이게 동사고요. 자, 콤마인데 ing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요? will be라는 동사가 또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뭐 하는 것은. 앉는 것은 그 옆에. by 뭐뭐 옆에. 그 옆에. will be impossible. 불가능할 것이다. 다시요. 만나는 것은 그 소년을 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 옆에 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너무 인기가 많아. 어우, 나도 앉고 싶은데 못 앉겠어. 4번 갑니다. 자, ing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요? 이제 콤마가 있네. 이렇게.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해서죠. 자, 써서 소설을 쉬운 영어로 in plain English. 그 소설관 가르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쭉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인기가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be likely to요. win. win은 승리하다 말고 받다란 뜻이다니까. 받을 것 같다. a first prize. 1등 상. 자, 5번 갑니다. ing로 시작을 했네. 뚱뚱뚱뚱뚱뚱 콤마가 없잖아. 뭐뭐 하는 것은이잖아요. 쓰는 것은 소설을 쉬운 영어로 without his help. 그의 도움 없이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나에게. 자, 6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올도 비록 뭐뭐 일제라도죠. being요. 여러분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시? 되는 것은이죠. 되는 것은 정직한 소년이 어려울지라도 콤마 ing가 나와있잖아요. 그죠? 근데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정직한 성인이 can be easy, 쉬울 수 있다. 다 콤마 뒤에 이렇게 ing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ing는 뭐뭐 하는 것은. 자,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다. 돌아서죠, 돌아서. 돌아서 왼쪽으로 그 신사는 관계대명사 나왔네?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지나서,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신사, 잃어버린 그의 길을 우체국으로 가진. 우체국까지죠. 투 어디 어디까지. will find. 발견할 것입니다. The police box요. 그 파출소죠. police box는요. 파출소를. 자, 8번입니다. 이 버스를 타서 그 소년은 자, ing 콤마죠. ing 콤마 뭐뭐 해서. 자, 관계되면서 후부터 첫 번째 동사 원투를 지나서 투 계속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투 명사입니다. 윌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 소년은 원하는 도착하는 것을 그 기차역에 will get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get 뒤에 이렇게 장소 부사가 나오죠. 그럼 도착하다예요.
도착할 것입니다. 되어 거기에 온 타임, 온 타임은 제 시간에. unless 멈하지 않는다면. 자, 한국에서 그 소년이 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접속사는 항시 동사를 해석하고 때려 붙인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많은 재산, wealth. 콤마인지죠. 되는 것은 좋은 lawyer, 변호사가 불가능하다. 동사가 나와 있잖아. 이렇게 ing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뭐뭐 하는 거야. 뭐뭐 되는 것은. 10번 갑니다. 그 신사, 명사 대 ing, 뭐뭐는 좋아하는 영어를 매우 많이. 이게 동사죠. 좋아합니다. 가는 것을 학교로 by subway 전철을 타고, subway 전철을 타고 on Mondays, 일요일마다 콤마인지가 나와있잖아. 콤마인지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친구들과. 자, ing로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동사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콤마가 있고 ing 있죠.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듣는 것은 라디오를 일주일에 세 번 나의 취미이다 하면서 나의 숙제를. 여러분, 오늘은 ING2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좀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릴 겁니다. 그러나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 ING 대 콤마 대 ING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때 ING는 콤마 ING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ING 뒤에 동사가 오냐 안 나오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